안녕하세요, 레스티아입니다. 오늘은 환영 메시지, 리액션 롤, 서버 설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스코드 커스터마이즈하는 방법은 우상 다른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서버 추가하기, 직접 만들기, 나와 친구들을 위한 서버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채널 복제를 하거나 만들기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페이스북 이모티콘을 검색, 페이스북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모티콘을 선택해서 복붙해주세요. 카테고리에도 이모티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규 멤버가 서버를 방문하는 경우 환영 메시지와 카드를 보내는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영 메시지와 리트로 알림으로 사용할 카테고리를 생성해주세요. 환영 메시지 채널과 리트로 알림 채널을 생성해주세요. 로그형 채널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에브리원에 메시지 보내기, 링크, 파일 첨부를 X해 주시면 됩니다. 서버 설정, 일반에서 시스템 메시지 채널을 니트로 밴 로그로 추가해주시고 랜덤 환영 메시지를 꺼주세요. 영상 하단의 URL을 클릭해주세요. 미국 봇을 초대해주세요. 웰컴을 클릭한 후 맨 위의 버튼을 켜주세요. 메시지 받을 채널을 선택한 후 전송될 메시지를 써주세요. 이모티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환영 카드 보내기 버튼을 켜주세요. 이모티콘을 누르면 특정 역할을 얻는 리액션 롤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URL을 클릭해주세요. 팬케이크 봇을 초대해주세요. 리액션 롤용 카테고리를 추가해주세요.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리액션 롤에 사용할 역할을 추가해주세요. 역할별 색상과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임 카테고리 내의 채널을 전부 비공개 채널로 바꿔주세요. 해당 채널에 접근할 수 있는 역할을 선택해주세요. 채널 보기, 메시지 보내기, 링크 파일 첨부, 반응 추가하기, 외부 이모티콘 스티커 사용, 메시지 기록 보기를 켜주세요.
봇을 관리하기 위해 마스터키를 가진 역할을 생성할 거예요. 권한, 관리자 버튼을 켜주시면 됩니다. 보기 쉽게 맨 위에 놔둡시다. 자신에게 오너 역할을 추가해주세요. 사용자 설정 고급 개발자 모드를 켜줍시다. 미육 인터페이스에서 리액션 롤을 켜주세요. 사용할 채널을 선택해주세요. 타이틀을 써주세요.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해주세요. 채널명을 복붙해주세요. 사용할 이모티콘을 선택해주세요. 유료 회원이 아닌 경우 두 개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인베드 메시지를 우클릭 아이디 복사하기 해주세요. P 느낌표 프리픽스 후 자신이 원하는 접두사로 바꿔주세요. 접두사 리액션 롤 애드, 채널명, 메시지 아이디, 사용할 이모티콘, 부여할 역할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환영 메시지에 샵 권한 채널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추가해 봅시다. 서버 설정에 대해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버 프로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규 멤버가 왔을 때 랜덤한 환영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입니다. 서버 부스트가 될 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서버 초대 배경 기능입니다. 서버 레벨 1부터 가능합니다. 서버 배너 기능입니다. 서버 레벨 2부터 가능해요. 역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버 레벨 1부터 가능합니다. 서버 참여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와 연동된 봇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에 자신의 서버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채널명과 역할이 복제된 템플릿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 사용하시길 바라요. 신규 업데이트 정보, 방문자 정보, 파트너 프로그램 신청, 서버 찾기, 멤버십 심사, 환영 화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 부스트입니다.
레벨에 따라 특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레벨이 높을수록 사용 가능한 이모티콘과 스티커 수량이 늘어납니다. 레벨 1에서는 움직이는 서버 아이콘, 서버 초대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레벨 2에서는 서버 배너, 모든 멤버가 50MB 업로드, 초고화질 영상 공유, 역할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벨 3에서는 서버 고유 URL, 모든 멤버가 100MB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멤버 리스트와 발급된 초대 링크, 차단된 유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